죽고 싶었어요. 네, 고마워요. 네. 이게 지금 첫 조짐이 좋네요. 네, 이게 시퍼런 게 아니라 노란 게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게 사람들은 그럭저럭 좀 계시는데 앵콜 하는 사람은 딱 두 명밖에 없네요. 희한하게. 뭔? 예. 네. 아, 아까보다는 이게 꽂고 있으니까 더 훨씬 낫다고? 아, 너 돈도 안 주고 막 그렇게 말해. 자, 고마워요. 네. 그러면은, 저기, 연령대가 다 그 노래를 좋아하실 것 같아. 박우철 씨가 부른 노래. 연모라는 노래. 그걸로 한번 해드릴게요. 네. 연모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니 근데 다른 동네에서는 연모를 부르고 있으면 그러면은 막 이러는데 아니 무슨 쳐다보는 거는 무슨 동물은 원숭이 쳐다보시 쳐다보고 있고 아니 노래를 너무 잘해서 그래요? 놀랬어요? 아, 여기가 꼭 충청도 같기도 하고 사람 화려 에? 아 좋다고? 아니 저기 우리 엄마는 오늘 우리 아버지하고 싸우고 나왔어요? 아, 싸웠어? 아 어저께 한번 하려고 그러다가 아, 안 했구나. 휴대폰 떨어졌어. 그리고 지금 다리 좀 벌리지만 여자가 쫙 벌리는 게 120을 죽겠네. 아니 여자들이 아무리 연세가 뒤졌어도 쫙 벌리고 있으면은 큰 게 더 크게 보여. 이 여자들이 좀 이렇게 오므르고 있어야지 이게 지금 남자들이 좀 한 번씩 껄떡거리는 그런 게 있지 치더라고. 여자들이 이게 얼마나 쫙 벌리고 이게 얼마나 120인데. 자, 그러면은 연모라는 노래 한 곡 해드리고 이제 빠른 템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전부다 이 손님분들이 전부 다 움츠러져 있어. 좀 이게 박수도 좀 치고 그립시다. 그리고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약속을 해드릴게요. 무슨 약속이냐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 지금 모이신 분들한테는 내가 엿을 안 팔게요. 내가 약속을 할게. 왜냐면 새로 오는 그 새끼들한테 엿할게요. 그 대신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 노래가 딱 끝나고 그러면 뭐 와 막 이렇게 소리 좀 질러주셔야 돼. 그래야지 저기 지금 봐봐 길에 다니시는 분들이 소리를 듣고 이쪽으로 오지. 뭔 말인지 알죠? 네. 또 손 들고 또 질문을 하니까 또 안 물어볼 수가 없네. 지금 저 공연 때문에 항상 공연 아주 아싸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아니, 요즘에는 진짜 엿장소리니까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지금 어떤 새끼가 이렇게 술을 많이 해가지고. 자. 그래, 아, 술을 안 먹었어요? 술 안 먹었는데 그 자리라뇨?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우리 사모님이 참 즐거움이 많으신 분이네. 예. 아, 아무리 술을 처먹은 것 같아. 자. 그래요. 이렇게 모처럼 나와가지고 소리도 한번 쫙 질리고. 말 존나게 많네. 자. 아니, 딱 한 번이면 딱 끝내면 되는데, 뭐 이렇게 뭐 오두바이 달았나 지나가. 예, 그래요. 일단 신나고 이쪽 보고 있지. 자. 사람, 아니, 이게 내가 얼굴이 너무 순하게 생겨가지고, 자꾸 태클을 거시네. 네, 난 노래 부를게 이제. 자, 막 이게 약올리네. 아우 막 진짜 사람 테스트하는 것 같아. 자, 내가 뭐 부른다 그랬지? 연모 노래 한번 부르고 한번 가봅시다. 근데 오늘은 좀 이게 상태들이 좀 괜찮겠지 하고 저희들이 기대하고 나오는데 여금 어김없이 또 하나씩 있네. 자. 이쪽 뽑아야지. 자, 아니 이쪽들은 얼마나 깔끔해. 다 점전하시고 그 인물들이 원하고 얼마나 좋아. 그럼 여기는 무슨 저승사자들도 아니고 지나가니까 시커매가지고. 자, 연모 가봅시다. 차렷 경례 가봅시다. 말하는 사모님이 있다 해도 박수는 이쪽이 잘 쳐.
음악에 맞춰서 아, 나 지금 기분 좋아졌어. 이도 저도 못하면서 사랑했었다. 앞이 깜깜 안 보이지만 당신과 나 약속이 난 달들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해도 이제와 왔던 길을 바꿀 수 있나. 저번이고 마음번이고 내 막은 물어보지만 당신을 떠나서 나도 없다고 뜨거운 가슴을 말하네. 잘한다. 봐봐요, 이게 비교가 되잖아. 이쪽보다는 이쪽이 얼마나 분위기 좋아. 박수를 좀 이렇게 칠 줄 알아야지. 진짜 이게 꾸니 힘있게 자. 이도 저도 못하면서 사랑해. 진짜 말 존나 기가 막혀. 진짜 앞이 깜깜 안 보이지만 당신과 나 약속이 날 달듯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해도 이제와 가는 길을 멈출 수 있나. 저번이고 마음번이고 내 음악은 물어보지만 당신을 떠나서 나도 없다고 뜨거운 눈물이 말하네. 뜨거운 가슴을 말하네. 이게 박수를 치. 아니 너무 그러지 마셔요. 예, 너무 막 앵콜 앵콜 그러면은 남들이 보면 우리 꼭 우리가 짠 줄 알아. 진짜 이제 좀 집구석이 돌아간다. 아니 여성분들이 이왕 박수를 쳐주려면 이렇게 해주셔야 돼. 다시 한번 차렷 경례. 여기는 봐봐요. 사람이 많다고 해가지고 앵콜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여기 봐봐요. 차렷 경례. 야, 욕을 안 처먹으려고 열심히 한다 진짜. 그래, 이렇게 같이 해주셔야 돼. 응, 같이 해주셔야지 이 분위기가 금방 들지. 진짜 노래, 야, 니네 노래 해라. 나는 그냥 쳐다보기를 가만히 있으면은 이 공연하는 사람이 맥이 빠져요. 물건 안 사도 돼. 아, 여기서 돈 못 벌면 어때요? 그러면 다른 데 가가지고 돈 벌면 되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다른 데 가가지고도 돈 못 벌면 어떻게 돼? 다른 데 가가지고 또 못 벌면 굶어 뒤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따라가려고 생각하지 않고 돈을 나를 따라오게끔 만들어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근데 어차피 돈은 그 솔직히 그러자. 에? 네네, 사람 볼 줄 아네. 네. 이 돈은요 진짜로 있다가도 있고 없다가도 돈이 그게 돈이야. 너무 돈돈돈 그러지 마. 근데 그렇잖아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 뭐 돈 없어도 몸만 튼튼하면 된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것도 옛말이야. 요즘에는 몸이 아프면 돈이 있어야 돼. 왜? 돈이 있어야지 병원에 가지 약을 사 먹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돈 예? 팔자로 말을 잘해. 지금 완전 짜증나 지랄하고 여기 양쪽에 있어서 사이드. 자, 아니 이렇게 포고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포고하는 게 속이 편한 것 같아. 예? 아 노래 또 하라고. 알았어. 그 이쪽 다물라 지랄하고 돼. 이제 내가 그러면은 슬슬 이제 좀 나도 목구멍이 풀었으니까 이제 나는 시발 한마디 하면은 저의 배너는 시발 그 연마디 지랄하고. 자, 아니 좀 나 좀 얘기 좀 하게. 이번에는 그걸로 한번 가봅시다. 터미널. 터미널이 여기 좀 그 울산이나 언양에 계시는 분들이 이 노래를 참 좋아하시더라고. 터미널 한번 부를게요. 네, 마음에 들어요 이제? 네네, 내가 터미널 한번 부르고 이제 우리 엄마가 네 그거 부를게. 그거 끝나고 혹시 뭐 듣고 싶은 거? 아 말만 하지 말고 말을 때려놓고 오면서 아 집에 안 가시고 그 노래를 듣고 간다고? 그래요. 아니 돈 주라고 그러지 마. 집구석이 얼마나 힘들게 보여. 오죽했으면 시부랗게 여기 지금 TV 보지 않고 맨 여기 나와가지고 각설이 보고 있으면 뻔하지 뭘. 그럼 자 그러면은 저기 터미널 안 시발 이 동네는 여자들이 그래서 아유 진짜 아니 우리 저기 사모님들이 죄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잘생긴 내가 죽일 놈이야. 시부랄매 이놈의 인기는 시부 줄을 몰라니까. 예예 기신은 뭐하는 줄 모르겠다. 자 터미널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번은 이쪽에서 떠들고 한 번은 이쪽에서 떠들고 어우 씨발 정신없네. 자 아니 나도 저기 말을 좀 안 시켜줘야지 이 공연이 착착착착 이게 넘어가는데 노래 끝나면 씨발 나라라라라라라 아 장소라 좋아 노래 아유 내가 어제 진짜 그 꿈을 잘못 꿔서 그런지 내가 진짜 다른 때는 내가 꿈을 꿔도요 잘게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근데 자 시간 없다 빨리 자 어제는 제가 꿈을 꿨는데 아주 이 정확하게 생각이 나요. 내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지 좀 됐는데 그 벌초를 한다고 예, 이제 산소에 가가지고 벌초를 하고 내려오는 도중에 너무 소변이 급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산에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소변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는데 야 뱀 대가리가 살모사인가 봐. 내 자지 끝에를 딱 본 거예요. 야 이게 무슨 꿈인가 막 했는데 신발 이르려고 내가 이 그 꿈을 꿨나구나. 자, 자 이게 살모사가 딱 무는 순간에 두 개의 뱀대가 나와 나나나나나나 이런 꿈이었어 내가. 자 아이씨 내가 여자도 때려치우든가 그래야지. 자 예 알았어 할게 할게. 이 여자들이 말만 하면 못 써요 진짜로. 이 여자들이 다 그러면은 남자들이 힘들어. 왜냐면은 여자들이 막 잔소리 해봐요. 남자들이 이렇게 껄떡거리 해도 아우 제 옆에 말 더럽게만 힘들어.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 여자가 솔직히요 좀 조용히 해야 돼. 어느 때 시끄럽냐 짝짓기 할 때. 그럴 때만 좀 이게 소리만 크게 질러주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제 부인하고 같이 결혼해가지고 5년 10년 살아봐. 그러면 처음에는 야 이쁘다 막 그랬죠. 이제 5년 10년 지나다 보면 이제 화질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 음질이라도 괜찮아야지. 화질도 떨어져 음질도 떨어져 그러면 사람 미치는 거예요. 여자들은 입을 좀 이게 좀 다듬고 그래야 돼. 오늘 그러고 저 문자 받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 미세먼지가 많대. 우리는 직업이니까 나불나불 그래야 되지만은 먼지 들어가 입 다 샀다 마우스 그렇지. 심지어 그 마스크를 맡기고 나서 그 주둥을 갖고 가라. 그렇지. 한번 가봅시다. 나를 치르라고 내가 뭔 노래 부르는지도 까먹었네 치르라고. 내가 뭔 노래 부른다 그랬지? 터미널. 아휴 정신이 없네 치르라고. 터미널 그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우 이제 시발 앞에 보기가 겁난다 이제. 자 내가 이 노래가요 짠짜잔짜 운해 그러면은 같이 운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연습 한번 해보고 운해 운해 운해
그렇지. 그리고 제가요 각설이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엿을 이제 팔라고 하지만은 이게 또 이런 공연장에서 안 할 때는 또 데크레이션을 하고 그럽니다. 예, 참 재밌는 걸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1, 2, 3, 4 숫자 몰라요? 1, 2, 3, 4 그렇지. 무, 찌 그렇지. 내가 손 갖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다들 멍청한 사람들 고맙습니다. 여기는 오 빠 묵지 빠. 자 제가 합니다. 아유씨, 야 그냥 가자 그냥. 아유씨, 원래는 손발이 맞으면 오빠 오빠 하면은 내가 니네들 오빠다 이래 되는데 지나가 하나도 안 맞네 지나가. 다시 한번 시작. 아야야야야 음악 좋아 음악 좋아. 아유씨 가자. 이게 추우니까 좀 움직여 움직여. 그렇지. 가지 말라고 곁에 있어 달라고 애원하면 그 느낌에 기약 없이 서울로 가는 멋있네가 너무 약속해 창창을 두드리면 우네 땅바닥에 주저앉아 우네 거기 너네 비가 오네 나도 허리 잘 돌려요. 이 거리에 다시 왔구만 부딪히면 떠나야 됐던 그 세월이 너무 길었나. 자 준비하시고 밤거리를 헤매기며 눈에 옛사랑이 그리워서 우네 거기 너네 비가 오네 변했을까 예쁘던 얼굴 내 이름도 이제 잊었을까 차타고 우네 옛 추억을 생각하면 우네 거기 너네 비가 오네